네, 열한열한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단식 중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뭘 먹고 있습니다. 네 글자가 뭘까요? 네, 바로 CCTV입니다. 그런데 단식 농성장에 CCTV가 있어요? 네, 진짜 CCTV는 아니고요. 이재명 대표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먹는 걸 일일이 다 확인시켜줍니다. 지금 이거 갖다 놨다고 뭐 먹을 건줄 알고. 네,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. 소금이라고. 그럼 여기다 놓고 먹겠다고. 그러니까 어떤 소금인지 직접 보여주더라고요. 네, 여당이 계속해서 이 단식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거든요. 뼈 있는 말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.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모습에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. 좋은 병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입니다. 무학대사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자기들이 계속 그래 왔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. 농성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지자들이 인형이나 귀마개 등 선물들을 챙겨서 이 농성장을 찾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쇼핑백에 뭘 넣어서도 오던데요. 네, 자세히 보면 이 죽 쇼핑백인데요. 이 음식물로 오해받을까 봐 바로 뭔지 보여줬습니다. 그래, 오해할 수 물이, 물입니다, 물. 물. 죽이 아니고. 물. 오해인가요? 이 대표 목소리가 꽤 많이 작아졌어요. 네, 지난주에 비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인데요. 오늘 이해찬 전 대표 등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.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. 파시즘. 그 단계가 된 거 같아요.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.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? 네,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두 사람 비슷한 듯 달라요? 네, 오늘부터 채널A가 매일 아침 8시 온라인에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을 시작했는데요. 첫 게스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연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한 부분부터 볼까요? 무엇보다도 과학, 기술, 기업이 결국 나라의 성장,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건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세요. 아,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면이 참 많다. 그러니까 본인이 국무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이 약자나 과학, 기술에 관심이 많더라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하더군요. 네, 그러고 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첫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도 옆에 오 시장이 있었죠. 당선인 기념관 서울시민 전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으세요. 정말 환영하고요.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. 윤석열 정부 일 잘하죠? 그런데 아까 제목에서 비슷한 듯 다르다고 했어요. 다른 건 뭘까요? 네,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않았는데요.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과거와 관련된 논쟁보다는 미래로 가줬으면 좋겠다. 지나간 거 자꾸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. 예.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아이 취직되게 해달라. 저는 그런 게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. 네, 오 시장 이념 전쟁보단 당장 먹고 사는 것 해결을 강조했는데요. 대통령과 서울시장 워낙 중요한 자리죠. 민생 문제 앞에서만은 일심동체였으면 합니다. 네, 방점이 조금 다르긴 하군요.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.